학폭의혹에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배우 김동희 씨가 뒤늦게 학폭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김동희 씨는 입장문에서 과거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안 어머니와 함께 친구에게 사과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당시 그 친구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만의 생각이었고 친구에게 상처가 됐으리라곤 헤아리지 못했다는데요. 온라인에 학폭 주장글이 올라온 뒤 바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오해를 일으킬까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